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타임즈가 벌써 10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1923년 3월 3일 날 드디어 창간을 했는데 벌써 이제 3월 첫째 주 타임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주년 타임 커버 기사가 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죠. The View, The Power of a Time Cover. 타임 커버의 그러한 권력, 힘,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사 주간지죠. 원래는 시사 주간지 주마다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bi-monthly, 이제 한 달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구독한 지가 거의 20년이 되는데 1923년 3월 3일 날 공화당 의원 캐논을 커버 모델로 세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923년 3월 3일자로 찍혀 있네요. 볼륨 넘버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는요, 9,000불을 인쇄했고요, 15센트 정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1년 구독료가 26만 3,520원인데 이걸 2주에 한번 나눠내면은 한 만 원 정도? 한 권이 지금 만 원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헨리 루스하고요, 브리톤 하덴 씨가 24세 때 창간을 했고요. 그 당시 뉴욕은 막 당시에 14개의 일간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4개의 일간지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뉴욕의 높은 경제 부흥의 시대였고, 전 세계 인구가 유입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습득할 정보가 있어야 할 그런 잡지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로 하여금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이때부터 팩트 체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버 스토리를 선정하고 중심물을 선정해서 그 당시 이제 목탄화로 그렸다고 그래요. 목탄화. 지금 보시면 목탄화로 그렸죠. 그래서 왜 타임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의미로 작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에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사. 그리고 이제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한 4년 뒤죠. 1927년부터는 이 빨간색 테두리, 이제 타임의 상징이 되었죠. 빨간색 테두리 안에다가 중요 정보를 암시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빨간 테두리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타임즈의 매력은 독자들 선호에 맞춰서 트렌드, 습관을 관찰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진화해왔고 변화해왔다. 이런 점이 이제 타임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nks to a mom, 엄마 덕택이다. 그러니까 지금 타임 편집자가 썼죠, 지금. 그래서 어떤 1세기, 100년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엄마 덕택의 엄마는 누구였냐면, 아카이브란 말은 이제 저장하다, 기록 저장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그 유년 시절을 기록했던 엄마 덕택의 나는 여전히 have my artwork, 자, artwork, 예술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From Mrs. Matusek Kindergarten Class. 이게 50 years ago. 5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타임즈 커버를 이렇게 담당했던 어떤 에디터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어떤 마토스세크라는 그 부인이 운영하는 어떤 유치원에서 수업에서 이런 그 그림, 아트워크를 이제 배웠다는 것인데, It's where I learned to color inside the line. 그래서 이때부터 인사이드 라인, 라인 안쪽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타임즈 커버가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유치원 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확실히 the instruction, 이런 가르침은 made an impression, 인상을 만들었다. As creative director of time, 내가 타임즈의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디렉터로서 I've spent almost half of my life, 내 인생의 절반을 50년 동안을 coloring inside the blank canvas of the magazine cover. 그러니까 타임 커버의 그런 블랭크 커버, 그 빈 화면에 이제 그 안쪽에 컬러링, 이렇게 커버를 만드는 그런 에디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디렉터로. Every issue, 매 이슈마다 I'm aim to, 나는 목표로 했습니다. Create a poster for our times within its border. 그 경계 안에서, 그러니까 타임즈 커버의 이런 보더, 경계 안에서 우리 시대의 포스터를 나는 크리에이트,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네요. 자, 100년 전에 타임즈 커버를 이제 그 타임즈를 만들었던 초창기 멤버, 아까 두 사람 이야기했었죠. 자, revisiting some of our most influential cover, 가장 영향력 있는 커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who live that history, 역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인데, stay tuned for more of this series of time.com.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 사이트에 가시면, 타임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에 한번 봐라 이런 뜻이고,
랩터, 이제 하덴 씨가 이제 하덴 씨였고요. 그다음에 루스, 이분 두 분이 창립을 했다 그랬죠. 어떤 정치가를 만나서 이제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방금 이야기했던 그 크리에이티브 작가 디렉터의 Fine Art from Kindergarten, 이게 유치원 때 50년 전에 그런 그렸던 이런 예술 작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아트워크를 지금 사랑스럽게 보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아카이브처럼 다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걸 이제 발표를 했던 거네요. 자,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100주년을 지금 하다 보니까 타임즈 커버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 빨간색이 변했던 경우가 지금 9.11 테러 당시에는 이제 애도하는 의미로 검정색으로 했고요. 9.11 테러 10주년일 때는 이렇게 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의미할 때는 글로벌 워밍에 대한 그 인류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녹색으로 커버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타임즈에 한번 커버에 나왔네요. 그리고 X자를 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큼칙, 아주 커버스토리의 X, 지금 히틀러 같은 경우 45년, 일본의 패망 45년,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어떤 지도자가 죽을 때 이렇게 X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세인이 2003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person of the year가 올해의 인물이 아니고 person of the century, 100년 만에, 100년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즈가 지금 이제 100년이 되면서 the first issue, 자, 첫 번째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낸시 깁스라고 하죠. 이 낸시 깁스는 지금 현재 2017년에 이제 은퇴를 했죠. 57세입니다, 현재. The first woman to lead the Time Magazine. Time Magazine을 편집자로서 이끌었던 어떤 수필가죠. 역사가이면서 수필가였던 낸시 깁스라는 분이 이제 에디터로서 이제 스텝다운, 이제 내려올 때 2017년 그 장면이에요, 지금 타임즈에. 자, 3월 3일 날 첫 그 1번의 커버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스와 아까 말했던 브리톤 씨, 하데 씨가 그리고 스크래피 팀. 자, 스크래피라는 것은 혈기왕성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혈기왕성한 그 20대의 어떤 something file into a cab. file into a cab 하면 덩어리표입니다. 차량에 우르르 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혈기왕성한 두 명의 팀들이 이제 택시를 타고 to barrel across town. 자, 타운, 도시를 이제 뉴욕을 지나치면서 barrel 했다. barrel이 동사로 쓰면은 마구 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지나서 to the printing plant. 어떤 이제 인쇄 공장이 되겠죠. 그 당시 마지막 화요일 날 2023년. 그러니까 3월 3일 날이니까 3월 2일 날이 이제 마지막 화요일이었나 봐요. 그때 이제 그 출판 공장으로 이제 정신없이 각 닫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들은 spent the final hours, 마지막 몇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커팅, 자르고, 페이스팅, 붙이고, fine tuning the first issue of the magazine. 이 처음 잡지의 첫 이슈를 아주 fine tuning, 아주 정밀하게 튜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잡지는 would come to define the American century. 미국의 100년을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될 그런 잡지였다는 것이죠. 100주년 잡지였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스키니한 이슈였다. 원래 스키니란 말은 그 스킨, 뼈만 마른, 깡마른 이런 뜻인데 또 중요한 정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내밀한 정보가 있었던 그런 잡지였고, strip down stories. 그 이야기를 이제 strip down, 해체됐다는 거죠. strip down. 원래 strip이란 말은 옷을 벗다, 찢어 발기다. 이제 이야기를 해체해가지고 slot into, slot이란 말은 끼워 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2개의 섹션에 이제 끼워 넣었다는 거죠, 이야기를. 그래서 design for an age of information. 그래서 어떤 그 시대의 정보를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보는 이제 to be read in an hour, 한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정보 양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유니크한 밸류였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가치가 있는 proposition, 명제였다. 근데 그 명제는 signal in its very name. 그 이름 안에서 상징하는 어떤 이름을 이제 상징하는, 표명하는 그런 proposition, 제안, 명제였다는 거죠. proposition. 자, 그러한 프레임이란 것은 이제 그 타임즈의 그 프레임이란 것은 이제 came into being another half century. 그러니까 거의 또 다른 반세기, 그러니까 50년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my childhood artist endeavor. 나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아티스틱, 그런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그런 유치원 때 배웠던 그러한 그 예술적 노력, 이런 것이 이제 그때가 이제
In time, co-founder Britton Haden in New York City office. 그래서 이런 설립자가 이제 뉴욕시 아피스에서 a friend of his named Philip Kobe라는 그 친구와 함께 이제 took out a red crayon. 빨간색 크레용을 꺼내가지고 두루 그렸다는 거죠. A thick line, 두꺼운 라인을 around the cover of 아까 이게 1926년도 그 잡지의 카피. 카피란 말은 복사란 말도 있지만 그 타임즈 한부를 카피라고 그래요. 또 원고도 한 장을 카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부를 이제 쉽게 말해서 타임즈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커버에 그 붉은색 빨간색 크레용을 가지고 이런 이제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1926년도에. 자, this day, 이때쯤에 we are often told, 우리는 흔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To be creative, 창조력이 된다는 것은 we need to think outside the box.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박스 바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 창조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 박스 안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창의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창의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5,223개의 이슈가 호가 나왔다는 것이고 세어보니까 have shown 보여왔습니다. Over time, past 100 years, 타임의 100년 동안에 5,223호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 플러리쉬 아주 번성했습니다. 인사이드 라인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창의력이 이 안에서와 안에서 발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유치원 때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것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누구였다? 자기 유치원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마투세크라는 이분이. 테니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하잖아요. 이 안에서 온갖 창의력이 다 생긴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자, 1978년도에 The Magazine, 이 잡지는 donated 자, 800 work of original cover art. 그러니까 800개의 오리지널 커버의 아트를 기부했다는 거죠. 어디에게? National Portrait, 국립, 그러니까 Portrait Gallery, 그러니까 자화상 갤러리에다가 이제 타임즈 커버에 그 800개 작품을 기부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갤러리는 which has preserved,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digitized, 디지털로 만들었다는 거죠, 역사를. The collection now, 지금 그 컬렉션 모음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2,000 pieces, 2,000개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커버 작품들은 noteworthy, 아주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장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several, 몇 개는 turn out는 판명하다, 이런 뜻이죠. turn out, prove죠. 판명하다. 뭐로 판명되었냐면, not simply, 단순히 to record news, 그러니까 뉴스를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to make 뉴스를 만드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자, 타임 커버는 그래서 affect 영향을 미쳤습니다. Government policy 정부의 어떤 정책과 individual action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challenged 도전을 줬다는 것이죠. 대중의 여론을 그리고 launch career 또한 그런 경력들을 launch 시켰다.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시작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타임즈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인물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이 나오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words and picture. 그래서 그림과 사진으로 이제 인물 말고도 나왔다. The first cover to include no image at all. 전혀 이제 이미지가 없이 오직 그 피처드 특징이 지워지고 있죠. Three provocative words죠. 세 가지 도발적인 단어들. 신은 죽었는가? 이것이 이제 66년도 4월 8일자 타임즈 커버였는데 이때는 이제 글로만 나왔다는 거죠. 이미지도 없이. 그래서 이러한 오리지널 타이포그래피 이런 글자체는 used 사용되었습니다. 커버에 사용됐던 글자체들은 be based on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냐면 본도이 포스터라는 그 디자인의 이제 그리프스라는 1929년도에 이 사람이 디자인을 했던 본돈이 그런 포스터에서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글자체였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타임 글자체의 그런 타이포그래피가 있는데 그런 이런 타이포그래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이제 Is God Dead라는 그런 글로만 쓴 타임 커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앤디 워홀이라는 유명한 그 아티스트가 만든 작품이 이제 5개의 커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ime turned to Warhol. Warhol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capture the fame Michael Jackson. 그러니까 이분이 앤디 워홀이 유명하게 이제 했던 것이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을 디자인했는데 이 마이클 잭슨이 enjoying following the success of
스릴러. 마이클 잭슨이 1984년도 3월 7일자 스릴러라는 그 앨범의 성공 뒤에 마이클 잭슨을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만든 커버를 만들었다는 거죠. I finished the Michael Jackson cover, Warhol wrote in his diary. 그러니까 다이어리, 그 일기에다 썼다는 거죠. 그 작품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지금 행 걸려 있습니다. National Portrait Gallery. 역시 미국 국립 초상화 갤러리에 지금 마이클 잭슨의 그런 커버도 들어있다. I didn't like it.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The Office Kid Did. 그 office, 그 사무실의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애들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Time People Come Down to See. 사람들이 보고 나서 About 40 of them. 그들의 40명들이 봤다는 것이고. 그들은 stood around, 그 주변에 서가지고 말하기를 It should increase newsstand size. 그렇죠. 가판대의 판매를 증가시킬 거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거물들도 이렇게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의 아티스트의 그런 작품으로 커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미국 국립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 스탠드 세일즈, 그러니까 타임지의 판매에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타임지 커버가 벌써 이제 100주년이 되면서 벌써 1923년 3월 3일자를 기념하면서 특집 기사를 한번 100주년 기념 타임즈 커버 기사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벌써 이제 100주년이 됐는데 그 영향에 미쳐서 우리도 100년까지 갈 수 있는 타임 자선 TV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해 봅니다. 이 도전은 저도 끊임없이 한번 해볼 거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